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남은 3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선인 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의 3파전으로 추려진 가운데 각 후보들은 어제 정견 발표회에서 여소야대 견제를 위한 적임자로 소개하며 각자 대응 전략과 소신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은 앞서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각각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최 목사는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